그래서 친절한 소년. 어떤 소년? Kind boy. 그 소년 친절하게 말한다. The boy. Kindly. 어떤 말에? 어찌 말에? 어떻게 말한대? 어떤 말을 한대? 어? 어떤 식으로 말한다고 해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말한다? 백미철! 너 왜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철아, 이번엔 이걸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첫 번째야? 두 번째야? 내가 어떤 말을 했어? 어떻게 말을 했어? 친절하게. 친절하게 말을 했죠. 어찌 하다를 만듭니다. 어찌 씨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kindl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how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도 있고 어떤이란 뜻도 있고 지금처럼 어떻게 라는 뜻도 있다. 됐습니까? 어떻게 어찌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화장실로 간대요. 아이고 into the bathroom. 오케이. 그러면 into the bathro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where do you go? 자 그래서 into the bathro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into the bathroom이 무슨 시 덩어리다? 어찌 시 덩어리란 말이야 이게. 됐습니까? 자 오늘 나는 시험이 있어요.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됐습니까? 그러면 to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고? 왜? Do you have a test? 테스트겠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today가 무슨 시다? 어찌시다. 왜? when에 대한 대답. 어찌시는 뭐에 대한 대답이 when에, 어찌시라고?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그래서 into the bathroom이 화장실로란 뜻이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무슨 시다? 어찌시다. 여기에 kindly가 어떻게 말하는지 얘기하니까 이게 바로 무슨 시다? 어찌시다. 어떤 시에 뭐 붙이면 어찌시 된다? 어떤 시에 이렇게 붙이면 어찌시가 될 수도 있다.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나는 학교로 가는 중이에요는 뭐였고? Now I'm going to school. Now I'm going to school이고 now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다? When? When? I will going now. To school이죠. 그래서 여기에 Now I'm going to school 중에 어찌 시가 두 개가 있죠. 아, 하나 더. 너 지금 어디 가는 중이니는 뭐다? Are you going now?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인 to school도 무슨 시고 어찌 시고 when에 대한 대답인 now도 어찌 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산다. I buy what? Okay. 너를 위해? For you. 그럼 너를 위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건 후겠지. 왜 산다? 널 위해 산다. 그래서 for you, you라는 대답은 후에, 이것만 하면 후에 대한 대답이지만 for you는 너를 위해 라는 뜻이기 때문에 왜 산다? 널 위해 산다. 그래서 이 대답 for you란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물었겠다? Why do you buy i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너를 위해라는 for you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다? 어찌시다. 왜 산다? 널 위해 산다. 그래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다. 그래서 어찌시는 방금 봤던 뭐? When, where, how, 그리고 뭐? Why. How는 두 가지가 있는데 How are you 할 때 how 말고
Why do you buy it? 할 때 why. 그러니까 how가 어떤 이란 뜻도 있고 어찌란 뜻도 있습니다. 어찌란 뜻일 때 그때 어찌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거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다. Get up early. 그럼 to get up early가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뜻은 뭐하고? 일찍 일어나기, 일찍 일어나는 것. 일찍 일어나는 것.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기 위한. 일찍 일어나기 위한.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네 가지 뜻이 되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what. 일어나기,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러니까 너 알람 시계 왜 맞춰?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기 위하는 어떤 시간? 일찍 일어나기 위한 시간. What time? Time to get up. 됐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피곤하니? 왜 피곤해? 너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일찍 일어나서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 네 가지 중에서 뭐가 어울려?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됩니까?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 뭘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일어나기 위한 반드시 해야 된다. 나는 일찍 일어나기 위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 난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일찍 일어나 는 것을.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한다가 뭐다? Need. 그럼 난 반드시 일어나 일찍 일어나야만 합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need to get up early. 그러니까 여기 to get up early는 네 가지 뜻 중에서 일찍 일어나는 것이 가장 어울리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너는 무엇을 반드시 해야만 하니? 라고 물을 보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need?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 to get up early가 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다시가 무슨 시 됐다? 앞만 길어봤자 이름 시로 바뀌었네요. 됐습니까? to를 붙여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는 알람을 설정한다. set the alarm 한다. 일찍 일어나 기 위하여. 그럼 나는 알람 시계를 맞춰요. I set the alarm. I set the alarm to get up early. 그럼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래서 너는 왜 알람을 설정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대신 아무 짓 좋은 거 Why? 옆으로 엄청 많이 갈 수 있어. Do you set the alarm? Why do you set the alarm?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더니 To get up early 하기 위하여. 똑같은 To get up early인데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일찍 일어나는 것을 꼭 해야 된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 알람을 맞춘다 라는 말이 되기도 똑같이 생겼는데 그때그때 뜻이 달라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기 위한 시간이다 라는 표현은 일찍 일어나기 위한 시간이다. It's time to get up early. 그러면 일찍 일어나기 위한 이란 말을 듣고 싶어. 됐다. 그 다음에 나는 졸린다. I'm sleepy. 일찍 일어나 서. 됐습니까? 그러면 I am sleepy to get up early. 똑같은 to get up early인데 I am sleepy. 나는 졸린다 라는 말에 뒤에 붙어 있으니까 뭐뭐 해서가 어울리고,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너는 왜 졸리니? 할 거고, 영어로 표현하면
Why are you sleepy? 왜? 라고 물어봤더니 to get up early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백민철 다음 과정 다음 과정 확인하고 가 있동께야. 그래서 민철이는 지금 70번 했지? 그럼 다음 70일 통문장이야. 오케이 미리 조금씩 해주세요. 예.